이런 볼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것을 지박는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거 해결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볼륨 잃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관자놀이 상악골과 하악골 사이에 깊이 패이는 부분, 이 부분의 볼패임 현상, 그리고 입꼬리 바로 옆으로 보면 점점 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왜 이 볼패임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면 노화로 인하는 볼륨 손실입니다. 콜라겐 손실도 있고 히알루론산 손실도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은 또 지방을 손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패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볼패임 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이식으로 해결할까? 아니면은 뭐 필러를 맞을까? 근데 나이가 드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맞으면 그만큼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무게로 인해 갖고 더 처짐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넣은 부위가 서로 따로따로 놀게 돼서 아주 보기 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꺼진 부분에다가 제가 제발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맞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면보상 수술로 이 꺼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 볼륨이 소실된 부분 해결할 수 있는가? 환자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수술하고 나서 이 꺼진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럽니다. 아, 수술할 때 제가 어느 정도 다 복원시켜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볼패임이라든가 꺼짐 현상을 해결해 드리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세! 안면 거상 수술을 하면은 전체를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스층으로 박리를 하다가 스마스층을 절개를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절개를 해서 박리를 하는 것이 바로 디플레인 거상 수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는 안면 거상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통 볼패임 현상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 이 부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는 연부조직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위가 이렇게 푹 패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 광대 부분에서 이 턱까지 턱 부위에서 스마스층을 절개한 다음에 이 근육층을 박리해갖고 이 처진 근육으로 바로 이 패인 부분을 위에다가 끌어당겨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볼록해진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얼굴이 약간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진 그런 부분도 이 처진 근육을 끌어다가 놓으면은 약간 계란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젊었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볼패임을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면 거상 수술을 하면은 잘하면은 이 볼패임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웬만한 분이 안면 거상 수술하면서 볼륨 소실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처진 근육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박리 범위도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스마스층 밑으로 박리를 통해서 처진 근육과 근막을 동시에 다 같이 끌어올려서 고정을 시켜줘야지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세! 이거 지방이나 필러를 넣으시면 더 처질 수 있고 더 이상해집니다. 이런 볼패임은 안면 거상술로 근육을 당기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괜히 다른 데서 이상한 수술을 받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패임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찬기였습니다. 이거를 수술로 해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게 디플레이를 할 줄 모르면 못해요. 왜냐면 이 처진 근육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스마스층 아무리 당긴다고 해도 이 근육이 처진 게 끌어올라오지 않으니까